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시 온 땅에 흘러 온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만 모두 견뎌내리네 11월 7일 11월의 첫째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몽튼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몽튼 지역 서킷 브레이크가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캐네디안 교회의 시책으로 인해 한 주 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대면 예배 시에 봉헌하거나 온라인으로 봉헌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개인 위생과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몬트리올 총영사관 순회 영사 업무가 16일, 17일 양일간 라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몬트리올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하여 많은 캐네디언 군인들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그분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배태종 고은주 집사님 가정이 온타리오로 이주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 몽튼 한인교회의 큰 기둥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쉬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임 광고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 더욱 힘쓰는 우리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반석 되신 주님께 붙들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과 직장을 특별히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해 달라고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길
주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5월 결혼정보업체 한 곳에서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중 배우자의 직업에 대하여 남녀 모두 공무원, 공사가 1위였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17년째 남편 직업으로는 이들이 또 7년째 아내 직업으로 1위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신랑감의 직업별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기업인, 외교관, 교육자 등이 높은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 목사의 직업은 21위였습니다. 바로 앞 20위가 이발사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목사가 당당히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몇 년 동안 목회자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잘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신학대학교의 신학과의 경쟁률도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왜 목사가 되겠느냐, 목회자가 되겠느냐고 물어보면 멋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은 목회자의 모습이 괜찮아 보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는 거죠. 직업적으로 목사가 꽤 괜찮은 직업이었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남편감으로도 그래서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온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 신학생 중에는 교회가 목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이 어떤 목회자에게 땅과 돈을 대어서 교회를 지어줄 테니 교회를 하나 차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교회만큼 좋은 비즈니스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 굿뉴스, 이 기쁨의 소식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웁니다.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며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아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복음의 풍성함에 눈멀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을 기복적 신앙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삶으로 국한시키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은혜라는 단어 어떻게 사용됩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기분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목사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너무 좋았다.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교회에 와서는 위로받는 말씀, 또 성공하고 성취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와 설교자를 쇼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기에 설교와 설교자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설교자 또 설교를 온라인 쇼핑처럼 쇼핑하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쇼핑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교회 시설과 음향 시설이 잘 갖추어진 교회, 찬양에 찬양팀이 잘 구성되어서 멋진 음악을 하는 교회, 더 나아가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쇼핑하듯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십자가에 담긴 고난과 죽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싫어합니다. 헌신과 책임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는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또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어떠한 고난과 헌신도 당연하게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천억대의 빚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천억대의 빚을 갚아줍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그저 고맙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서도 생색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할 뿐입니다. 빚을 갚아준 사람의 집을 청소하면서도 마땅히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청소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면서도 내가 기름을 넣어주었다고 자랑하거나 생색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밖에 할 수 없음을 미안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죽음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 복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도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여기서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두 대 때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행하는 태형,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 최고 40에 한한 감암매, 즉 39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금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요, 채찍질을 맞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받았던 사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채찍질 당하는 것,
또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왜요? 그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음의 기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생명,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여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그들을 거스리는 것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리고서 또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도들은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드디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핍박당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풀어난 것, 드디어 이제 자기의 삶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살아갈 것,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능력이 있는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복된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손해도 보고 때때로는 오해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고난받기보다는 헌신하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높은 자리에 앉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흠대는 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더한 고통도 당하는 것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헌신, 또 심지어는 의무를 다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자랑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마땅히 행하면서 생색을 내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마땅하다고, 자기들은 합당한 자라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는 것 합당하다고 여기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언제나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나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능력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마땅히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책임감 있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셨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에 저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마땅히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끝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하며 그저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사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마땅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좁은 길, 고난의 길, 하나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하면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며 또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게 하면서 생색내는 교만한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 증거하고 또 나타내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며 때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때때로는 하나님 능력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드립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신하여 드리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 먼저 받아주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것이 있는, 드리면서도 아까워하거나 아까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 기억합니다. 이종전 최영미 선교사님, 신태훈 최공주 선교사님, 유선정 선교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몽튼 교회를 10여 년 동안 믿음으로 지킨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배틀정 고은주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이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 붙들고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걸음이 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또 삶을 지키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좁은 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마땅히 기뻐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